안녕하세요, 최민경입니다. 모공을 작게 하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모공을 작게 하는 에센셜 오일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모공은 피부에 따라서 모공의 모양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 10대에서 20대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모공은 모공의 크기가 동그라네요. 작은 모공에서 피지가 그 모공 속에 꽉 끼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 모공에는 하얀 피지가 산화돼서 냄새를 일으키는 피지가 고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까만하게 산화돼서 검어진 블랙헤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공이 더 넓어 보이는 거죠. 그 모공을 수축하는 피지를 제거해서 모공을 수축시키는 에센셜 오일이 있고요. 또 모공이 넓어지는 모양이 있는데 나이가 40 넘고 막 50대면 모공이 동그란 상태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공 상태, 동그란 모공에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 길어진 이 모공을 어떻게 다시 작게 만드느냐, 동그란 모공으로 만드느냐예요. 이 모공을 동그란하게 만드는 에센셜 오일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모공에 피지가 잔뜩 고여서 모공이 넓어진 피부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알려드릴게요. 와일드 티트리 5ml, 불가리아 라벤더 5ml, 10ml 공병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세안하는 세면대 옆에다 두시겠어요?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하신 다음에 물기가 있을 때그 물기를 닦아내지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그 와일드 티트리와 불가리아 라벤더 반반 섞어 놓은 에센셜 오일을 중지에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리고 코에 갖다 대고 1분에서 2분 정도 충분히 문질러 주세요. 피부가 좀 민감한 경우 좀 따가워요. 그래도 문지르신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내시게 되면은 코 주변에 있는 블랙헤드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제거가 돼요. 이것을 3일 동안은 매일 하고요. 3일 이후부터는 3일에 한번 꾸준하게 루틴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피지가 고이는 거, 산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피지를 제거하는 제일 좋은 클렌징 오일이 있어요. 스윗 알몬드 캐리어 오일과 호바 캐리어 오일을 반반 혼합을 해두고요. 이걸로 오일 클렌징으로 닦아내시면 돼요. 닦아내시고 티슈로 눌러서 제거하시고 따뜻한 미온수로 헹궈내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기 제거하고 화장솜에 토너 묻혀서 닦아내시게 되면은 피부 장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안한 이후에도 굉장히 촉촉해요. 아침, 저녁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 3일 정도 후면 피지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피지를 녹이는 에센셜 오일은 세다우드예요. 자, 세다우드 또는 시더우드라고 하는데 이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 바로 피지를 녹이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세다우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토너 에센스 영양 크림을 만들어서 바르기만 하셔도 피지가 녹고 모공이 수축될 수 있어요. 자, 피부가 노화되면서 모공이 길어진 분들에게는 어떤 에센셜 오일이 좋냐면요.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에는 제라니올 성분이 80%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제라니올 성분은 보통 왜 장미 향기가 되게 많이 나죠. 팔마로사도 잔향이 장미 향기가 되게 강하게 나요. 은은하게 오랫동안 가는 것이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인데요. 그런데 이 모노테르펜 알코올 성분인 이 제라니올은요,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가 녹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의 장미 향기 때문에 녹차를 즐겨 마시잖아요. 근데 녹차보다 홍차가 조금 더 제라니올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차와 홍차가 항암 효과가 있잖아요.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노화 피부용 화장품을 만들 때그 항산화 효과
때문에 녹차 성분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노화, 건조한 피부, 주름 피부에 가장 많이 브랜딩하는 것이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입니다. 노화돼서 모공이 길어진 피부에 사용하는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도 알려드릴게요. 캐리오일은 로즈힙 캐리오일, 이브닝 프라임 로즈, 그리고 아르간 캐리오일을 추천합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고요. 피부를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요. 에센셜 오일은 물론 팔마로사 에센셜 오일과 파오말 로만 에센셜 오일, 그리고 네롤리 에센셜 오일, 로즈오토 에센셜 오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길어진 모공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피부에 탄력을 주고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주면 저절로 모공은 길어진 모공이 쨍쨍해지고 작아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커지는 만큼 모공이 넓어지겠죠. 피부가 밑으로 처지는 만큼 모공이 넓어지고요. 피부 조직이 딱딱해진 만큼 모공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탄력 있게 만들면 얼굴도 작아지고 모공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피지로 인해서 넓어진 모공에 사용하는 천연 화장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오일은 에센셜 오일이 피부 속으로 침투되면 피지를 녹이거든요. 크림만 쓰시는 것보다는 꼭 에센스와 함께 크림을 썼을 때 피지가 더 잘 녹아요. 토너 먼저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아지의 스트리트 추출물입니다. 캄포화이 두 방울 브랜딩합니다. 제라늄 버번 두 방울 브랜딩합니다. 자, 카오말 로만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피지를 녹이는 세다우드 두 방울 브랜딩 합니다. 자, 토너 만들었습니다. 모공을 작게 하는 토너 브랜딩 했습니다. 꼭 피지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에센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0ml 소독된 공병 준비되어 있고요. 호호바 골든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칼렌듈라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하이페리쿰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소독된 공병에다가 캐리오일을 먼저 붓겠습니다. 화이트 캄포 두 방울 브랜딩 할게요. 제라늄 버번 두 방울 브랜딩 합니다. 카오말 로만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피지를 녹이는 세다우드 에센셜도 두 방울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모공을 작게 하는 에센스 만들었습니다. 50번 충분히 돌려서 토너 바른 다음에 한 스포이드 손바닥에 짜서 얼굴에 마사지 하듯이 골고루 펴서 발라서 흡수하시면 됩니다. 다 흡수시키지 않아도 영양크림 바로 바르시면 흡수가 쫙 되거든요. 자, 에센스 만들었어요. 꼭 피지가 많은 분들은 이 에센스를 꼭 쓰셔야만이 피지가 잘 녹습니다. 영양크림 만들어 볼게요. 천연 영양크림입니다. 비건이에요.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피지를 녹이려면 피지를 녹이는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야 되겠죠. 먼저 홈을 파고 화이트 캄포 세 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제라늄 버번 네 방울 브랜딩하겠습니다. 카오말 로만 네 방울, 세다우드 네 방울 브랜딩합니다. 모공이 많이 넓지 않더라도 피지가 좀 있는 남성분들은 요 영양크림만 발라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피지가 많이 고여 있을 때는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세 가지를 다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제형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발림성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브린팅한 영양 크림은 꼭 3개월 이내에 다시 셔야 합니다. 천연이기 때문에 드시면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 주세요. 자, 영양 크림 다 만들었습니다. 자, 모공을 작게 하는 모공 수축 토너, 모공 수축 에센스, 모공에 사용 영양 크림, 요 세 가지 한 세트 화장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